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4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7절에서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즉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제자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방금 도마에게 그분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씁니다.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의 뒷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렇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9,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역설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1절에서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느냐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는 나를 모르겠느냐. 마치 하소연하듯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촉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다락방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마치 자신들에게 무슨 주님께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보증 수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 구절을 붙잡고서 신유나 축사를 행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은사주의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주의 목사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우겨댑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현대의 은사주의 목사들이 사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뒷구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13,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2절에 있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이 12절의 말씀과 13, 14절의 말씀은 위대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아무데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나 기독교 방송 채널에 보면은 신유를 한다는 자들이 나와서 예외 없이 이 구절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말대로라면은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무엇이든지 불가능할 것이 없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왜 그 약속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은사주의자들은 나를 믿는 자라는 12절의 구절을 들먹이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해댑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신유라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신통치 않게 되면은 그 환자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덮어 씌웁니다. 병자를 고치려면은 고치는 사람이나 환자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은 사도라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무에게나 성취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당장에 자기 자신들이 사도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억지 역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성경은 누가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선정된 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사도행전 2장에 다다라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10일 후에 약속하신 것을 사도들이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 은사들은 성령의 선물과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방언이나 치유가 아닙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등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가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나 교사가 되는 능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 가운데서 첫째가 바로 사도가 되는 은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첫째로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바돌로매 같은 사람들이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라고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 이전에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사도들은 교회가 형성되어서 성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에서 28장까지 활동한 모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있어야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형성되어 성장을 시작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임무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로 이들의 사역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운 사람들 가운데서 맨 처음에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시대가 점점 진행되면서
사도들의 사역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져서 활동하던 현재의 사역자들은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들이라는 말은 목사이면서 교사라는 뜻입니다. 즉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겸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 전도자였고 교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은사주의 목사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사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내팽개쳤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그 간절함과 구하는 자세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를 사도라고 사칭하고 사람들을 속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이 사도의 표적으로 나타난 능력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는 사도들의 이러한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적들 역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표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이로운지 유익한지 여러분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먼저 자신의 기도의 동기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의 동기에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기도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기도 응답의 조건들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들이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의 조건들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 구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세 구절 그 다음에 바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참으로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제자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펼쳐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위로자는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다른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26절에서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혹은 여러분이 성령을 슬프게 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시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을 그 사람 안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위로자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서 계실 것임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을 왜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은 악함 속에 놓였기 때문에 성령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경우에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후를 말합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